핵심은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잘한 일은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일을 직접 할 수 있게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그렇습니다. 겁니다. 앞으로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빨리 취재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이에 예, 했는데요. 내용이 징계위원회가 개최해야 된다고 예. 합니다. 그래서 이미 징계위원회가 있대요. 징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취소소송을 거는 내는 것이라고 것이겠죠.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서는 별다른 뭐를 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징계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일단 그 징계의 수위에 따라 뭐 거기 해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이 정도면 해임이 나오면 그냥 그 순간 그 검찰총장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. 예. 그 검찰총장에서 배제된 이후에 이제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사후의 일이고요. 그다음에 파면, 해임 쭉 정해져 있거든요. 공무원 징계 규정이. 그 결정이 나고 나면 사실상 상황 종료입니다. 네, 핵심은 네.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잘한 일은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일을 직접 할 수 있게 있도록?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그렇습니다. 겁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법무부가 그 윤석열 총장이나 검사들을 감찰하려면 이게 대검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자기 식구가 먼저 검사. 아, 그렇죠. 그런데 법무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바꾼 것.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그만두기 바로 전에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예.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나가서 그런 겁니다. 그 후임 인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한 이 절차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.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불쏘시개 조국 그리고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님이 70년 동안 못했던 검찰개혁을 하나하나 하고 있고 반대로 해석하면 윤석열이 온몸을 던져서 항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. 네.